안녕하세요. 오늘은 맛집 탐방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스시야에서 오마카세 런치를 먹고 왔는데요. 쫄깃한 식감만 즐기고 부드러운 스시는 선호하지 않았던 편견을 완전히 깨고 왔네요. 우리역 탄천에서 정자역 탄천까지 걸어서 갔는데 아름다운 가을 탄천 영상 잠깐 감상하고 보실게요. 드디어 걸어서 스시야가 있는 빌딩에 도착했어요. 2층에 있어요. 장소는 아담하지만 며칠 전에 예약해야 해요. 말차가 은은하면서도 깊은 맛이 납니다. 첫 번째로 문어가 나왔는데 쫄깃하면서도 부드럽고 약간 달콤한 소스가 입혀져 맛있어요. 두 번째로 평소에 쫄깃한 질감으로 좋아하는 강황입니다. 쫄깃하면서도 약간 촉촉하고 부드럽네요. 그리고 세 번째도 쫄깃하고 달콤해서 좋아하는 도미입니다. 특이한 점은 스시 위에 간장 소스가 발려서 나옵니다. 간장 소스가 약간 향긋하고 간장을 따로 찍을 필요 없어 편해요. 네 번째로 줄무늬 전갱이가 나왔는데 소스가 향긋하고 숙성을 잘해서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진 아직 큰 감흥은 없었는데요. 다섯 번째 단새우가 나오면서부터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우 세 마리가 얹어져 있고 붉은 색상을 보니 매우 싱싱해 보입니다. 새우가 입에 톡 씹히면서 끈적이는 질감과 향긋함이 입안에 가득하네요. 입안이 황홀경에 푹 빠졌답니다. 여섯 번째는 방어입니다. 솔직히 방어는 고등어같이 흐물거려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 편견을 여기서 깼어요. 부드러운 맛이 더 감칠맛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곱 번째는 연어알인데요. 너무 색상이 곱고 예뻐서 먹기가 아까웠답니다. 조명 때문에 색상이 더 붉고 빛났어요. 여덟 번째는 삼치인데 옆에 껍질은 불에 익혔네요. 껍질을 익혀서 더 고소하고 구워만 먹던 삼치가 이런 부드럽고 향긋한 고급스러운 맛을 내서 놀라웠답니다. 참치.
꽃이 등살인데 색깔이 아주 빨갛고 싱싱해 보이고 예쁘네요. 참치 등살 먹어보겠습니다. 아주 입에서 녹아요. 무섭네요. 열 번째로 참치 뱃살입니다. 등살보다 뱃살이 더 기름져서 부드럽고 맛있어요. 열한 번째는 과리비 관자로 제가 좋아하는 건데 맛이 궁금하네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청어예요. 역시 보통 구워만 먹던 청어가 고급스러운 수시로 올라왔어요. 비주얼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을 것 같은데 역시 부드럽고 향긋하고 맛이 지금껏 최고입니다. 고등어입니다. 가장 흔한 고등어는 어떤 맛이 날까요? 숙성의 기술이겠죠? 맛있어요. 셰프님이라면 무슨 어종이든 맛있게 만들 겁니다. 부러워요. 조개가 진짜 쫄깃해요. 그리고 단맛이 나는데 신기하네요. 14번째는 장어입니다. 구운 장어인데 기름기가 전혀 없고 담백해요. 신기하게도 전혀 장어 같지 않아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제 디저트 나오기 전에 다시 먹고 싶은 거 서비스로 주셨네요. 제가 새우가 맛있었어요. 통통하고 씹히는 맛도 좋았어요. 그리고 맛이 굉장히 달콤하다고. 망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맛은 살아 있을 겁니다. 예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아, 저는 다시 드릴게요. 예, 아니에요. 망했지만 모양은 그렇지만 맛은 있을 겁니다. 자, 쫀득함과 스윗한 향이 입안에 퍼져서 이 맛이 잊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스크림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녹차 아이스크림이에요. 과자는 바삭하고 달지도 않아요. 안에 핫 앙금까지 들어있고 그렇게 달지 않고 맛있습니다. 입안에 아직도 향긋한 감칠맛을 머금은 채로 오늘 느꼈던 부드럽고 향긋한 맛을 기억할 수 있기 바라며 문을 나왔습니다. 문 밖으로 야외 테라스가 있어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리 영상에서 곧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